네,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XB 에어 스트레치 타입의 기체를 전체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성을 했고, 이번에 빌드하면서 주안점을 둔 거는 일단은 좀더 레이싱 타입답게 만들어 보자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레이싱 기체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 복잡한 것들 빼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충실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게 목표였고, 일단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모터가를 조금 낮게 끼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모터들이 대체적으로 뭐207 이상 되는 이제 고출력 모터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체는 205, 코브라 205, 예, 2500kV를 사용한 이유는 일단 남는 모터가 이거고, 예, 지금 사용하는 모터 중에 남는 모터가 이거고, 그리고, 이 프레임 자체가 가지는 장점이 높다 보니까 굳이 높은 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훌륭한 퍼포먼스가 나와준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기체에 좀 적응 겸해서 조금 낮은 모터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체 조립을 완성을 했는데요. 저 앞서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레이스 플라이트 변속기와 플라이트 컨트롤러를 세팅을 했습니다. 레이스 플라이트 제품으로 두개 세팅을 했고, 두 개를 핀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예, 스택이 좀 낮게 잡혔죠. 덕분에 위에다가 그 4640T, SPM 4640T를 여유 있게 세팅할 수 있었고, 위에 또 TBS 영상송신기를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기체를 빌드하면서 조금 특별히 애를 먹은 건 없습니다. 애를 먹은 건 없는데, 그러니까 다만 조금 이렇게 좀 헤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뭐 상당히 그 디자인도 괜찮고, 예, 그 운동성도, 예, 이미 여러 팀에서 레이싱용 시합용 기체로 도입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기체의 성능도, 프레임의 성능도, 프레임의 성능이라니까 그렇네요. 비행성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내구성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프레임 자체가 가지는 내구성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단점은 카메라가, 26mm 카메라를 끼우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상태에서도 이 거의 45도 각도까지 다 나옵니다. 각도가 거의 다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타이트하다라는 거고, 이 레이스 플라이트 걸 세팅을 하게 되면 여기가 좁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이 좀 좁아서, 이렇게 좁아서 카메라를, 그 미니캠 마운트를 쓰기 쉽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26mm 런캠, 예, 런캠 스위프트 2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아서 세팅을 해도 무리는 없는데, 상대적으로 미니캠은 좀 전진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레이스 플라이트 변속기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좀 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셔야,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나중에 기체나 부품을 선택을 할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다 그렇잖아요. 다 사서 다 체험해 보면 좋은데, 그거 못 하니까 영상 유튜브 찾아보고 검색해 보고 카페 들어가서 보고 그러고서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시라고 제가 또이 영상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 거고, 저는 이 비, 그러니까 빌드 자, 비행도 매우 좋아합니다. 비행하는 것도 매우 좋아하는데, 이 빌드하는 과정, 기체를 빌드하는 과정 자체를 좀 즐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외국 친구가 저한테 이제 이 프레임이 어떤지, 또이 프레임 어떤지, 세팅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묻더라고요. 마침 레이스 플라이트 제품으로 기체를 세팅하려고 하는데 어떠냐라고 묻길래, 이제 지금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예, 미니캠 마운트를 세울 때는 좀 좁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 글로벌 세계로 뻗어나가는 급비탈입니다. 짧은 영어지만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산 프레임을 그 친구는 이미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세계의 여러 친구들과 같이 취미를 즐기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죠. 네, 이렇게 세팅을 했고 이번에는 제가 기체에 보통 18V 정도 되는 EXLED를 제가 주로 달아요. 보통 제가 자주 다는 LED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긴 LED를 주로 달아요. 빨간색으로 딱 단색만 나오고 12V 나와서 불빛이 굉장히 밝게 나오는 이런 걸 다는데 후면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시계 비행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만 시계 비행할 때나 뭐 기체 테스트 할때 이렇게 좀 보기 위해서 저걸 좀 달아 놓는데 요번에는 제가 그 마텍사에 89짜리 LED를 4개를 달았습니다. 89 LED를 4개를 달았는데 이 LED의 특징은 일단은 전원을 16V 직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전원을 직결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연결을 해놓으면 불이 상당히 밝게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플라이트 컨트롤러에서 LED 색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LED 스트립 포트에다가 이렇게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하죠. 이건 그걸 안 합니다. 딥 스위치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딥 스위치라는 게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딥 스위치 하얀색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버튼이고 이걸 위아래로 올려서 색깔을 바꿔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한 이유는 굳이 뭐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조종기로 보면서 이렇게 색깔을 돌려갖고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 귀찮아서 예, 세팅을 이렇게 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르게 색깔을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물론 LED 스트립으로 연결을 해도 세팅을 할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해서 자주 색깔을 바꿀 것도 아니고 현재는 어떤 상태로 시험용 기체가 세팅되는가? 우리 한국 레이싱 협회 드론 레이싱 협회 규정에는 이제 24발인가? 28발인가? 6, 4, 24, 24발인가가 규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2발이죠. 8발씩 4개니까 32발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세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두 개는 배터리 단자 쪽에 직접 물렸고요. 앞에 두 개는 이 레이스 플라이트는 앞쪽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배터리와 그 배터리 단자에서 전원 직결되는 단자가 두개 있습니다. 원래 그 자리가 콘덴서를 다는 자리인데 콘덴서를 달지 않고 이렇게 연결했고 콘덴서는 뒤에 크게 두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1000에서 2000짜리 파나소닉 걸 달아놨어요. 이렇게. 이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즐겨 쓰는 스타일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효과를 느낍니다. 다른 분들은 효과가 없다고 하시지만 저는 효과가 있다고 믿고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어요. 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팅을 했고 카메라랑 그렇게 스위프트 이렇게 연결해 놨고 TBS 예. TBS 영수기는 얘는 5V짜리예요. 전용 전원이 5V짜리인데 레이스 플라이트에서 5V를 아주 훌륭하게 공급을 해줘서 그냥 바로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자꾸 이쪽으로 가죠. 네,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마이크가 이쪽에 있어요. 그 카메라는 이쪽에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팅은 보시는 것처럼 예쁘게 됐어요. 위쪽에 근데 스폰지는 제가 뭐 기체 워낙 잘 이렇게 떨어뜨리고 뒤집고 하니까 완충용 스폰지를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암대용 이 마무리는 제가 항상 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 받고 덜 망가지라고. 예. 어차피 연습용 기체니까 견적 덜 나라고 했고 안테나는 파고다 2, 예, 이맥스 파고다 2. 이게 종류가 많죠. 이맥스 파고다 2도 있고 루메니어 파고다도 있고. 예. 어쨌든 요걸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할 게 없네요. 그 정도 세팅되어 있고 아직 펌웨어는 베타플라이트께 올라가 있어요. 레이스 플라이트 V2까지는 베타펌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V3는 베타펌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레이스 플라이트 전용으로만 썼는데 저도 이거 세팅하면서 레이스 플라이트 전용을 써봤는데 그냥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게 간결하고 좋아요. 그런데 좀 디테일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한 세팅들을 바꾸는 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레이스 플라이트 기본 펌은 베타 플라이트 기본 펌보다 좀 예민한 느낌을 들었어요. 수치는 정확히 제가 레이스 플라이트 베타 펌의 수치를 정확히 못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점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일단은 베타 펌 익숙한 쪽으로 베타 플라이트 펌을 올려놨습니다. 뭐 물론 PID 값은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체 프레임 타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면 보통 피치 값을 조정을 한다고 올리거나 다 내려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볼 거고, 그쵸? 이쪽이 좁고 이쪽이 넓은데 피치 값이 피치를 주면 이쪽에서 보는 그 앞뒤로 움직일 때 저는 좀 반응이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뭐 좌우야 비슷한 밸런스를 가져가거나 조금 앞쪽이 좀더 빠르겠죠.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앞쪽이 좁아서 좀더 빠른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영상도 기회가 되면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예,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기체 세팅은 이렇게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이 프레임이 앞쪽이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스펀지, 렌딩 스펀지를 하나 대서 조금 안정감을, 카메라 보호 겸해서 안정감을 줬고, 이 부분도 사실 너무 오픈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좀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가진 거는 구형 스트레치 프레임 베이스로 돼 있어서 XB 에어 구형 프레임이기 때문에 여기가 오픈이 안돼 있어요. 이 부분이 신형 프레임은 여기가 오픈이 되어 있어서 이걸 쉽게 이렇게 이 X60의 배터리 이 부분을 배터리 커넥터 부분을 이렇게 쉽게 라인을 넣었다 뺐다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좀 마감을 했어요. 아래쪽으로 아예 쪽에서 밀어 넣어 갖고 그냥 땜을 해버렸습니다. 예, 어차피 배터리 밑으로 연결하니까 했고, 뭐그 정도 세팅입니다. 모터 가드 항상 쓰는 거 예, 달아놨고요. 세팅이고, 풀업을 달았을 때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풀업을 달면 앞뒤가 좁다는 게 이제 뭐 암대를 보는 것보다 더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이 풀업 간격 보이시나요? 대충 육안으로 봐도 끝과 끝 간격이 한 1cm도 안 됩니다. 예. 풀업 끝과 끝 간격이 1cm도 안 돼요. 반면에 뒤쪽을 보시면 네, 뒤쪽을 보시면 넓죠. 그냥 딱 육안으로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앞뒤를 따져보면 대략 배수로는 이게 앞에가 한 제가 육안으로 볼땐한 7mm 정도, 1mm가 안 돼요. 한 7mm 정도 간격이라 그러면 뒤에는 한 5cm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5cm 정도 되는 간격이 있어요. 자로 재서 보여드릴까요? 자가 어디 갔나? 제가 요 버니어 캘리퍼스가 살짝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숫자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금을 읽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배터리가 없는지. 그냥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봐도 예, 거의 5cm 정도 되는, 4cm에서 5cm 정도 되는, 5cm 정도 되는 간격이 나오네요. 최단 간격입니다, 대략. 예. 근데 여기는 대략 이렇게 보면 예, 눈으로 봐도 1cm가 안 되죠. 이렇게 예, 1cm가 안 되는 간격으로, 반사 때문에 잘안 보이는 거네요. 한 1cm가 안 되는 간격으로 이렇게 굉장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한 7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앞뒤는 좁고요. 뒤에는 이 앞뒤는 더 넓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봐도 한 6cm, 7cm 정도 되는 간격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프로펠러와 프로펠러 사이가. 제일 좁게 봐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제작적으로 감으로 보면 예, 한 6cm, 5cm가 좀 넘네요. 5cm가 넘는 간격이 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요렇게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 풀업과 풀업 간격이 넓고 좁음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거는 스트레치 프레임의 특성을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좁으면 그 방향으로 같이 전진을 할때 빠릅니다. 전진을 할때 빨라요. 근데 이게 이 힘이 좌우로 작용을 할 때는 이게 풀업이 도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이게 빨리 돌거나 하면은 이게 반응이 빠른데 옆으로는 반응이 느려요. 그걸 얘가 보정해 주는 거고요. 특히 이런 프레임들은 그 뱅크 크턴 같은 거할때좀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구조상 이렇게 되니까
넓기 때문에 더 그런 뒤쪽이 좀 넓기 때문에 그런 턴에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행은 좀더 해봐야 되겠죠. 말씀드리지만 저는 프로레이서도 아니고 대회에 출전해본 적도 없고요. 여러분들처럼 입문한 지 얼마 안된 신입입니다. 근데 대략 유추하고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어떤지는 또 필드에 나가서 증명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미 써보신 분들의 조언들도 듣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도 대충 들어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에 따라가줄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LED 불빛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왕 이렇게 된거 이제 달아놨으니까 불빛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 앞이 굉장히 강하죠? 이게 지금 그 스위치 두개 올려갖고 이렇게 좀 파란빛에서 완전히 파란빛이 아니라 약간 하늘색 같은 빛이 나는 거고요. 빛이 퍼지는 게 영상으로도 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는 빨간색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빨간, 파란색과 빨간색이 보입니다. 예쁘죠? 예쁩니다. 예쁜데, 이게 나대도 잘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란색은 나댄 잘안 보이거든요. 빨간색은 그래도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달아서, 이번 주말에, 돌아오는 주말에 한번 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체를 만들어서 뭐 비행하는 것도 보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런 가끔 이제 비행 영상도 올리고 하는데 그 주위에 만든 프레임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공개했던 프레임은 가급적이면 테스트 비행을 통해 갖고 실제로 어떻게 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가끔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체가 의도치 않게 동작하지 않거나 뭔가 다른 요인이든 뭐 제가 조립을 잘못했든 간에 하거나 제가 세팅을 뭐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몇번 해서 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대로 안 날고 견적이 나는 상황. 여러분들도 이미 겪어보셨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좀잘못 보여드리는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손가락을 단련을 해서 이번 주에는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벡터 XB 하이브리드 타입, 을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레임의 가장 큰 장점은 암대를 굉장히 손쉽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상판, 하판 바꿀 수 없이 필요 없이 암대만 교체를 하면 스트레치 타입이든 하이브리드 타입이든 정액스 타입이든 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대 가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암대 두 개가 18,000원 정도. 암대 하나가 만 원이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암대들에 비해서 가격이 착한 편이에요. 가격 자체 착한 편이고 프레임 자체도 국산 프레임 중에서는 가장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외국산 프레임들 나와 있는 거를 여러 번 봤지만 그래도 그래도 저는 디자인적인 완성도라던가 어떤 프레임 퀄리티를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카멜레온 같은 프레임들도 굉장히 좋은 프레임이고요. 그 외국 프레임들 중에서 카멜레온 같은 프레임도 있고 좋은 프레임이고 뭐 외국에도 좋은 프레임도 많죠. 근데 만족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더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어떤 프레임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는 정확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분이고 그 문제 제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삼성 제품 샀는데 삼성 제품 불량이라고 인터넷에 글 올리는 게 여러분 명예훼손 아닙니다. 그거 명예훼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내가 써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게 사용 후기고 사용 후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 공유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누가 뭘 한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거 당연하죠. 야 이거 사안좋 사봤다고 내가 써보니까 안 좋으니까 별로 사지 마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서 이제 야, 네가 손가락이 후져서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예. 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 네, 그냥 좀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레이싱 드론 레이싱구가 많지 않잖아요. 예. 네. 그래서 좀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혹은 호감으로 호의로 하는 얘기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네. 어쨌든 예, 기체를 완성했습니다. 빨리 나가서 빨리 주말이 와서 비행을 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예,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목소리가 조금 남다르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좀더 또랑또랑하고 맑게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큰맘 먹고 예, 이런 전문 녹음용은 아니죠. 예, 조금 별도의 마이크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좀 멋지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예, 퀄리티 있는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드리고 이게 제가 드론을 배우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또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같이 드론 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되돌려 드릴 되갚는 방법이기도 하고 제가 드론을 들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무 이런 말들을 살짝살짝 곁들여서 영상을 마무리하는 게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왜제 얘기만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멋진 예, XB 프레임을 완성을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부저도 달았어요. 여기에 부저 큰 걸로 예, 기체 잃어버려 떨어뜨리면 잘 찾으려고. 자, 뭐 지금 불빛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금빛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